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오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저희 봄 신상 모노톤 팔레트에서 스위티 팔레트 컬렉션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스위티 플라워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아트 실물로 보시면 일단 약간 이런 그리드를 조금 그려놨어요. 그리드를 그리니까 좀 더 뭔가 딱 단정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봄에 하시기 너무 좋은 그런 간단한 플라워 아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탕 컬러는 저희 피치피치 사용하는 컬러 설명드릴게요. 피치피치 그리고 치즈케이크, 샐러디 그린 이렇게 본 컬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아트할 때 빠질 수가 없는 스탠다드 화이트. 그리고 뉴트럴 애쉬 컬렉션에 있는 뉴트럴 브라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얘가 가을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옆에 있으니까 너무 찰떡이죠?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 짠! 이렇게 해서 제가 피드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탕을 먼저 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버리지 말걸 그랬다. 버렸네. 자, 삐치삐치의 컬러를 소량만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풀컬러링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풀컬러링 하신 다음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브러쉬는 오벌 브러쉬. 제가 사랑하는 오벌 브러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화이트로 꽃잎의 결을 좀 살려줄 거거든요. 꽃잎 결 살리실 때는 소량으로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먹여주세요. 뒤로 잘 벗겨주신 다음에 구도는 제가 항상 하는 구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는 하나, 둘, 셋.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쑥 빼주세요. 처음에 한번 꾹 눌렀다가 쑥. 이렇게 해서 다섯 꽃잎. 굳이 근데 이 구도를 딱 다섯 개로 안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이도록 해주시면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가 풀컬러링을 했을 때 셀프 레벨링이 굉장히 잘 되지만 이런 식으로 꽃잎을 그릴 때도 꽃잎의 결을 굉장히 잘 살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꽃잎 그릴 때도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컬러이죠. 자, 이쪽에도. 그리고 이런 꽃 패턴을 그리실 때 여기서 꽃잎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꽃잎과 꽃잎 사이에 제가 꽃잎을 하나 그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꽃잎을 넣어주세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정직하게 그렸지만 조금 빈티지한 느낌으로 꽃 패턴 그리실 때는 굳이 이런 정직한 문양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막 그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꽃이 3개가 들어갔지만 여기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나뭇잎. 나뭇잎을 할 때는 제가 꽃잎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꽃잎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어요. 나뭇잎 그리실 때는 이렇게 세우세요. 옆으로. 옆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꽃잎보다는 조금 더 날렵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좁으니까 하나, 이쪽은 넓으니까 두 개.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하나,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밑바탕을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잎에 색깔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컬러는 치즈케이크. 이것도 마찬가지 앞뒤 먹여주세요. 앞뒤 먹여주시고 나서 지금 요 베이스로 스탠다드 화이트로 했던 패턴이랑 동일하게 들어갈 거기는 하지만 살짝 옆으로 비껴나가게. 살짝 옆으로 비껴나가게 할 거예요. 젤스퍼 생명수요. 자, 보시면 요쪽에 살짝 옆에, 요렇게. 살짝 옆에 비껴나가서 이 화이트가, 밑에 깐 화이트가 보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한 번에 다 진행을 할게요. 나뭇잎, 샐러드 그린. 요것도 살짝 비껴나가게. 살짝 비껴나가게. 이렇게. 조금 이 와인은 거친 느낌으로 한 거예요. 살짝 비껴나가게. 이렇게. 올봄 패션의 플라워가 메인이래요. 자. 트렌드에, 트렌드에. 역시 피오 때는 트렌드에. 자, 요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또 바로 자, 우리 미들라이너 A2 미들라이너 뉴트럴 브라운을 이렇게 브러쉬를 펼쳐서 먹여줄 거예요. 왜냐면 브러쉬를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할 거거든요.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펼 얘를 브러쉬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얘를 펼쳐서 펼치면서 이렇게 하면 끝이 이렇게 돼요. 젤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토닥토닥 동그랗게 토닥토닥 풀떼기지 여긴데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은 약간 스펀지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좀 거친 느낌으로 안에가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통통통통 젤 스타터에 붓 세척하시는데 뭐 상하지 않나요? 브러쉬는 어차피 소모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젤 클렌저, 뭐 알코올 사용하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덜 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브러쉬를 세척하실 때 그냥 이렇게 세척하시면 브러쉬가 당연히 상하겠죠? 얘가 이렇게 꺾이면서.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먼저 빼주고 여기 끝까지 안에 있는 양은 여기서 흔들어서 살짝만 이렇게 세척을 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요런 세필 브러쉬 브러쉬 끝 안 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슬림도 좋아요. 맞아요. 슬림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펼쳐서 그리고 젤 스타터가 브러쉬 안에 있는 이런 알료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뽑아내주기 때문에 브러쉬 세척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러쉬를 세척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머리 감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그냥 대충대충 감으면은 비듬 생기고 나중에 탈모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이렇게 지문을 사용해서 감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두피를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브러쉬를 속에 안, 이 브러쉬 안에 있는 젤들을 다 빼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펀지에 먼저 한번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하고 페이퍼타월에다가 잘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경화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벌써 플라워 패턴이 끝났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리고 지금 화이트로 한번 경화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한 것도 한 번에 다 그리고 경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술 시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즈탑 젤
오즈탑 젤로 한번 오버레이를 가볍게 하고 나서 매트탑 젤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오버레이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피오떼 실키탑 젤 사각사각 실키탑 젤 자, 이렇게 실키탑 젤 그리고 피오테 실키탑은 미경화가 남으니까 젤 스타터로 미경화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닦아주시면 사각사각 하죠.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또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매트탑 바르고 나서 라인을 그리는 이유는요. 약간 엠보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라인이 굉장히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트탑 하고 나서 라인을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타터 하나가 열리라네요. 맞아요. 저희 스타터는 저희밖에 없는 제품이고 저희가 직접 다 연구개발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빛을 보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그냥 젤 클렌저 쓰면 되지 이렇게 하셨다가 요즘에는 젤 스타터로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자, 여기 위에서 지금 사용할 거는 A1 슬림 라이너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라인 그리실 때는 브러쉬에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묻혀서 사용하시면 끝을 맺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양 조절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묻으면서 젤이 타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젤 팔레트 이렇게 자, 저는 크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라인 얇게 들어간 거? 그려졌죠? 또. 지금 브러쉬가 끝까지 가면서 살짝 눌리는데도 얇게 나와요. 여기에서 살짝 옆으로 손 돌려가지고 라인을 다시 한번 맞춰주세요. 완전 봄 원피스 같아요. 이제 꽃 원피스를 사야 할 때가 왔어요. 자, 우리가 세로보다 가로 그리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그리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딱 그리는 것보다는 한 번 반을 나누세요. 여기서 라인이 시작되니까 여기서 한번 그려서 쭉 보시고 나머지 선을 다시 한번 이어주시면 더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시고 옆에는 이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경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트 하나 끝났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밑에 했던 거는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했거든요. 지금 얘는 격자 한 거, 얘는 안 한 거.